포천 가평에 1등입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신 최준식 당협위원장 이제 정식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 맞죠?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가평의 바람이 아주 신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작년부터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뭐냐? 대장동 사태와 코로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장동과 코로나로 해서 이번 선거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해서 이 정부와 국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 백신의 그 부당성과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거,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가 맞다고 우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질병관리청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백신 이제 마치 백신 패스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커피숍 들어갈 수가 있고 식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숨겨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여론을 밀려서 어쩔 수 없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백신 패스 철폐한다고 저희들이 이제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피해 나가려고 이들은 일시 중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신에 대한 효능이 인정되었는데 왜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백신은 일시 중지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사회복지자들 편안하게 손님 받고 편안하게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는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백신 폐지! 이제 두 번째 이들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이 사회적이라는 말 들으면 좀 거부감 안 옵니까? 왠지 공산주의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이들이 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리를 2m 이상 띄워라. 또 6명 이상은 들어가지 마라. 저녁 9시가 되면은 통행하지 말고 식당도 들어가지 말고 다 집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한테 명령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커지니까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내일부터 11시까지 식당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대국민 사기치는 겁니까? 우리 이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그 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심쓰듯이 내놓을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이걸 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24시간 영업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파는 식당을 들어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24시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들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사느니 차라리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3월 9일 날 반드시 뽑아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석열을 반드시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각 국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 통합해가지고 여론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따로, 이재명의 지지도 따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따로따로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1등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우리와 통합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저기 마트라는 거 있습니까? 원 플러스 원 있죠? 원 플러스 원입니다. 윤석열의 안철수라고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 드리겠습니다. 가평과 포천이 이기면 경기도가 이긴다. 믿습니까? 경기도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기면 윤석열 3월 9일 대통령 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남은 6일간 또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신 가평 군민 여러분, 포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춘식 당협위원장님께 여러분 선선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유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